안녕하세요.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소닉 리서치의 터보 튜너예요. 얘는요, 터보 튜너는 극도의 정확성하고 뛰어난 반응성, 그리고 다양한 튜닝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터보 튜너의 LED 링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네, LED 링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스트로브 스코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스톰프 박스 스트로브 튜너로서 이제 페달보드에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LED는 아날로그 입력 신호에 의해서 직접 구동이 되고, 전자적으로 스트로브 돼서 이제 입력 신호랑 내부적인 생산된 그런 주파수 레퍼런스의 이제 스트로브 효과를 좀 보여주는 그런 튜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극도의 정확성을 좀 제공을 해요. 근데 이런 스트로브 튜너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원 모양의 이 LED 반응성 있잖아요. 지금 이 왼쪽 방향으로 지금 다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의 방향성에서 이걸 지금 음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네, 그 원 모양의 얘가 이렇게 멈춰요. 멈추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튜닝이 된 겁니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0.2cm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거의 오차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크로마틱 모드하고 오픈 튜닝 모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캘리브레이트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4라는 이 참조를 변경을 하시려면 끈 상태에서 캘리브레이트 버튼을 꾹 누르고 키시면, 여기서 A는 440 이라고 이 0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A는 440. 네.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A는 540으로 뭐 변경하고 싶으면 5 4쪽에 누르시면 여기 숫자가 있어요. 네. 300부터 이제 400, 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 4 0 이렇게 하시면 그냥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껐다 키면 이걸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4로 바꿀게요. 다시. 4 4 0. 네. 그래서 하시면, 네, 이렇게 그냥 바로 우리 44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플랫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9음까지 아래로 플랫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껐다가 얘 누른 상태에서 키면 이렇게 플랫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랫이 깜빡거리면서, 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9까지 플랫이 가능하고요. 0은요, 그냥 플랫이 없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플랫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 지우고 싶다 하면은 얘를 꾹 누른 상태에서, 두 개 다 누른 상태에서 파워를 원하시면 지금, 네, 아예 초기화가 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원래 지정되어 있던 값이 뭐 A는 440 캘리브레이트 하고, 그리고 이제 드롭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표기가 이 LED판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약간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거나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이 킨 상태에서는요, 여기에 크로매틱 모드, 기타 모드, 베이스 모드, 그리고 스탠다드 모드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얘는 드롭 디튠, 네, 모드고요. 얘는요, 6 스트링 베이스에 관한 모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얘는 그냥 껐다 켰다 하면요, 아마 뭐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땐 다 위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배터리암 근처 내부에 투 포션 딥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딱딱딱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올린 상태에서는 100% 트루 바이패스고요. 그리고
튜너는 온이 되고요. 그리고 튜너를 튜너 온을 했을 때는 사운드가 오프되는 전력 차단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하면은 이제 다시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둘 다 내렸을 때는 이제 튜너는 켜져 있는 중이고, 네, 튜너는 계속 켜져 있는 중인데 사운드가 온이 되어 있는, 네, 그래서 그냥 출력까지도 사운드가 다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는 다 내렸을 때 0 모드랑 1 모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0 모드는 이제 항상 출력이 가능한데 이 풋 스위치의 역할이 튜너를 온 오프 하는 거. 그래서 온 하든 오프 하든 계속 출력은 사운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 모드는 튜너는 항상 온이 되어 있어요. 얘는 계속 켜져 있단 말이에요. 풋 스위치를 껐다 키면은 사운드가 났다 꺼졌다 해요. 이거 진짜 편할 것 같은데, 왜냐면 연주 중에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답터가 아닌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이제 풋 스위치 배터리 사용할 때는 건장 안 하죠. 계속 LED가 켜져 있으니까 배터리 소모가 빨라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뭐 아답터 있을 때는 이렇게 계속 온 해놓는 게 편하긴 합니다. 이거 변경 방법은 뭐 튜너가 켜진 상태에서 풋 스위치를 길게 눌러요. 그러면 이제 0 모드, 1 모드 여기에 나오거든요. 1이든 0이든 다 아래로 딥 스위치를 내렸을 경우에, 지금 이건 다 올라가 있는 경우에서 이렇게 뭐 꾹 눌러도 뭐 없어요, 반응이. 네, 딥 스위치 아래로 켜져 있을 때 변경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드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 모드 버튼 누르면요, 1하고 0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한 다음에 풋 스위치를 놓으면은 이제 설정이 된 거죠. 네, 이게 되게 생각보다 스트로브 모드라서 좀 뭔가 극도의 정확성 때문에 뭐 스트로브 튜너 같은 거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정확해요. 엄청 정확하고 좀 정교한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얘는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로브 모드만 사용을 한다면은 이거 되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가격이 219,000원이에요 그 기분 좋은 가격으로 219,000원이라서 20만원대가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부티크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난 튜너는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고, 뭔가 공연장에서 내 팬알보드를 위해서 튜너 온을 해서 계속 이 튜너를 좀 전문성 있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튜너 튜닝하고 뭐 연주하고 간단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소닉 리서치의 터보 튜너, 여러분들 좀 비싸긴 하지만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